자, 2010년 딱 첫 데뷔했을 때 16살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무대도 하고 우리 애들도 처음 만나고 처음으로 팬이라는 것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를 힘들게 보러 와주시는 팬분들도 많으신데 보러 오셨다가 실망과 아쉬움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이 마음으로 그때로 돌아갔으면 더 좋은 추억이 많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 자신에게 조금 화가 납니다. 그래도 지금은 무엇보다 팬을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지고 진심을 다해 아끼고 정말 한 분 한 분 다 눈만 붙이고 싶고 인사도 하려고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해지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멋있다, 잘하고 있다 해주시는 우리 엔젤들 덕분에 힘도 나고 더 멋진 틴탑의 니키로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멋진 가수, 그리고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엔젤들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엔젤들에게 편지를 읽어봤는데 정말 좋네요. 7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저에겐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들 계속 함께하고 싶고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해야겠다. 네, 하겠습니다.